한진해운 사태로 물류 바닷길이 끊어졌을 때 부산 경남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워준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희망이다. 이번에는 바다와 하늘, 땅 위에서 물류를 움직이는 지역 기업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종류의 화물을 함께 싣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소량 화물 혼합 운송은 90년대 말 은산해운항공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톤당 운임을 10분의 1까지 줄여 국내 물류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요즘 숙제는 한진해운 사태로 70, 80% 이상 오른 운임과 모자란 선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스페이스 가격 인하, 그다음에 스페이스 확보, 이 중점적으로 두 가지를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2시간 빨리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화물 운송도 강점입니다. 해상 운송이 전체 화물의 70%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30%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한 항공 운송입니다. 일주일에 수출입 물량만 8천여 톤을 수송하는데 이 가운데 3천 톤이 항공입니다. 딸기 같은 농산물부터 유기견을 미국에 입양시키는 운송까지 화물도 다양합니다. 지금은 인천 쪽이 90%지만 김해 신공항을 대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벌써 반나절이 더 소요가 되죠. 근데 부산에서 바로 다이렉으로 가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리드타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떤 항공 마일리지 거리도 이제 단축이 좀 되기 때문에 운임 자체도 좀 많은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본 복합운송 1위와 합작한 사업도 11월부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한중일 3국의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는 일본 고객이나 글로벌 기업들도 여기 나이가이 은산 창고에서 많은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춰가며 복합운송의 세기를 개척하는 은산 해운항공에게 이제 제2의 도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KLN 표준규입니다.